진짜 크게 잘 내는 친구가 있었다. 이거랑 이거. 지금 쌤이 박수 친 소리보다 더 크게 잘 내는 친구가 있었어. 훨씬 더 크게. 그거랑 그냥 빵! 하면 진짜 터지는 소리였거든요. 그 새끼가 학교 다닐 때 취미가 뭐였냐면 작업의 새끼 뒤에 가가지고 그 옆에 있다가 빵! 하고 한번 치고 가는 거였어. 진짜 애들이 앉은 자리에서 경계했거든. 근데 좀 포악한 새끼라서 더 패러하지도 못하고 다들 이렇게 바들바들 떨었었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친구. 나도 박차 쓰는 게 꽤 큰 편인데 어디 가서 잘 밀리지 않는데 그 친구한테 밀렸었어. 그 걔랑 같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애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가잖아요. 선생님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되게 친했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근데 애들이 원래 많았어. 한 10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이 맞는 애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래도 한 8명 이렇게 모이잖아. 그럼 다 같이 뭐 펜션 잡아가지고 같이 놀러 갔었거든요. 20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다들 취업하고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도 심지어 군대를 가 있는 와중에도 휴가 날짜 맞춰 나와가지고 같이 놀러 갔었어. 그래서 그렇게 놀았었는데 그때 그 박수 소리 크다고 하는 애 있잖아요. 걔가 잘하는 짓이 있었어. 수영장에 가잖아. 물상하고 놀잖아. 막 물 깨고 놀잖아. 그럼 이 힘도 되게 센데 막 이것도 되게 잘했어. 근데 진짜 빡치게 하는 거 뭔지 알아? 얘네 물놀이 가서 나중에 꼭 썰어가봐. 물 이렇게 하는 것도 열받거든요. 근데 잘 가만히 막 한숨 쉬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잡아서 착착 이러고 있는 거 진짜 기분 없다. 괜히 가가지고 손에 물고처럼 착착 이러고 털고 가다가 진짜 그게 기분 나빠 생각보다. 꼭 써먹어봐요. 제가 많이 당해서. 자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관계대명사부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은 이미 많이 바쁜 설명드릴 거야, 그치?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어떤 자리를 잡아 먹었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 다르고요. 그리고 누굴 받아왔느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 여기 사람 선물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얘는 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친구였었어. 맞지? 그리고 이 자리에도 다 해당이 가능한 친구였었어. 데프 같은 경우.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체크를 해보고 싶어. 그럼 뭘 체크하면 돼? 뭘 체크하면 된대지 아까? 이 덩어리가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럼 뭘 하면 된다고? 의문사일 때는 명사절 역할을 한댔고 관계대명사일 때는 형용사절 역할을 한댔지. 그래서 이 앞에를 봤더니 이미 주어 동사 혹은 이미 성립을 해버렸어. 그 말은 뭐야? 통일적 의문 구조라는 거죠? 됐어? 그러면 얘는 누가 성립돼? 관계대명사가 성립이 될 수 있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바로 뒤에 주어가 사라져 있는 구조네.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지. 됐어? 산술 방식 알겠니? 그렇게 해서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고정부로 넘어가셔서의 중요한 점이 다음 문제에 나와요. 주격 관계대명사 절에 인칭과 수는 누구에 일치시킨다? 선행 차이를 일치시킨다라는 설명이 나와야지. 왜? 결국 두 문장으로 쪼개버리면 뭐야? 원래 이 문장을 쪼개면 이렇게 원래 파생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두 문장으로 쪼개버리면 그리고 하나는 is like this for you 이러고 나와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얘랑 동일한 대상이었으니까 얘를 하나의 중심으로 남겨놓고 얘 지워버리고 끼워놓은 거 아니야? 맞아? 관계대명사 생성 원리잖아. 그럼 누구랑 누가 같은 관계가 없는데 같은 관계 성립이 되겠지. 그래서 선행사를 보시고 스위치를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니? 이것도 중요한 설명이다.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거 뭐가 나와? 의문사 후랑 관계대명사 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자, 간단한 문일 때는 당연히 이 후로 시작하는 문장 자체가 수로 시작하는 문장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앞에 얘랑 충돌하는 명사가 있으면 되는데 안 되겠지. 그 말이 뭐예요? 앞에 선행사가 없다. 앞에 명사가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앞에 두고 선행사인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단 문장으로 나와 있을 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후 주어 동사, 후 동사에 어순이 된댔는데 그럼 이 후는 뭐겠어? 주어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 후가 될 거고요. 얘는 주어 동사가 되겠지. 후 자체가 주어야. 됐어? 얘는 무슨 격? 후로 바로 나왔으니까 동사. 이 후가 무슨 격? 주격. 그 뒤에 있는 거는? 혹은 보어격이라고 해줄 수도 있겠죠. 됐어?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생각되는 목적어는 누구나 누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잘 체크해. 생각되는 목적어가 누구나 누구의 목적어?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해왔다. 그래서 다시 전치사 아까 뒤에 뭐 나온다 했어? 전치사의 분석.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온다고 그랬지. 그 명사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목적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렇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된 명사라는 개념 꼭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잡아먹었으니까 바로 뒤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겠어? 목적어 잡아먹었으니까 원래 문장 안에는 주어 동사는 당연히 나오셔야겠죠. 머리로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된다. 그냥 뭔가 내용이 흘러가고 있네 라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 옮겨버리시면 돼. 머리 안 담겨요.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 위치 같은 경우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으면 뒤에 뭐가 없다는 걸 확인해야 돼. 주어 동사의 목적이 없다는 걸 꼭 확인하셔야겠지. 됐어? 자, 그 다음 문장 체크해볼래요? 그 다음 문장은 완전 불안정. 뭘 끄덕끄덕이야? 둘 중에 하나 고르라 뜨는 거 끄덕끄덕거리고 있어. 완전이야, 불안정이야. 그렇지, 왜? 전치사 원래 be interested in 하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in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지. 그래서 뒤로 완전으로 보셔야 돼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완전으로 보셔야겠다. 오토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이거는 별로 필요는 없는 설명일 것 같습니다. 뭐 격식이 어떻고 뭐 현대어는 어떻고 근데 전치사 바로 뒤에는 후를 써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 소유격 관계되는 단어가 제일 헷갈려요. 소유격 관계되는 단어 뒤에 꼭 뭐가 있어야 돼? 명사를 품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I have a girlfriend whose hair is brown. 이렇게 나오셔야겠죠. 됐어?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는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점, 후주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점 꼭 체크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됐냐? 자, 여기에서 나왔죠. 아까 선생님이 후주는 누구랑 쓰인다고 그랬어? 무관사 명사라고 그랬지. 울니? 자, 근데 지금 로프 앞에 관사 거를 붙였더니 후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누굴 사용한 거야? 오브리치를 활용하십니다. 이해했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관사랑 소유격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함께 못 한다는 규칙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하시려면 그네들의 영문 학과를 가셔서 한정사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시면 될 거예요. 한정사. 아직 배울 일이 없다는 거지? 고등학생도 배울 일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관사랑 소유격이 함께 하나의 명사를 꾸며줄 수 없다. 이 정도 사실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수식을 받아야 되는 명사 앞에 관사가 있을 경우 오브리치라는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이것까지만 딱 잘 해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중학생 때는 이제 관계대명사 와신지 의문사 와신지 구분하세요. 어떤 문제가 나오지? 고등학생으로 넘어가시면 둘을 구분하라는 건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맛은 뭐라는 사실만 알면 돼. 왓기는 불완전하고 맛은 불완전한 절을 데리고 다니는 전체 커다란 무슨 절? 명사절이다라는 사실만 알면 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 명사절.
기억을 하셔야겠다. 중학교 수련까지. 아니.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대학 같은 경우가 나와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에서 다 쓸 수 있는 경우라고 그랬지. 하지만 앞에 전치사 문제 계속적 문법 즉 한마 뒤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반드시 얘를 써야 되는 경우 상황이랑 동물이나 사물이 함께 쓰였을 때 아까 다 했지. 서명사 자리에 누워 있을 때 the only the very is the same 같은 표현 나와 있는 거 서술어 최상급 표현 나와 있죠. 기사로 끝나는 부정대명사 all이나 every 같은 한정사 단어 수칙 이야기했었어. 멘트로 언급 다 했었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 이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녀들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거. 왔다 비치 5분 하셔야 돼요. 제발. 왔다 비치 5분 좀 합시다. 광희, 접속사 대승. 전체 덩어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 명사절이지. 그리고 왓절은 미토 끝도 없이 무조건 무슨 절을 했어. 둘 다 명사절이지. 즉 명사라는 건 똑같지만 이게 구조가 어떻다. 다르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한 새끼는 조동사 없어야 되고 한 새끼는 조동사 다 있어야 되고 해석도 똑같아. 둘 다 모모하는 급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구조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that, what 구분하는 문제겠다. 됐지? 자, 두 번째 확인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 확인해야 돼? 위치랑 what이래. 그럼 둘 다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니까. 라고 하면 망하겠지. 왓자라 밑도 끝도 없이 뭐라 그랬어, 쌤이? 무조건. 명사절이라고 했지. 보편의 관계사절은 뭐야? 한명사절이지. 그러다 보니까 명사가 있니, 없니? 이걸로 따져주셔야겠죠. 됐어? 앞에 명사가 있으면 마음대로 와, 못 써. 알겠지? 물론! 4형식 예외, 4형식은 잘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접속사 대시랑 관계사 대. 구분 가능해? 불가능해? 구분 가능하지. 뒤에 안정구조냐 불안정구조냐에 따라서. 그리고 불안정구조가 나왔을 경우에는 앞에 누가 있어야 돼? 명사 있어야 된다는 점. 관계명사니까. 흔히 콤마 뒤에 대시 안 된다고 기억해서 무조건 모든 대시를 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 왜? 접속사는 가능했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읽어보시고 이거 저는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요거는 이제 이거는 고등과정까지 계속 머릿속에 빵! 하고 들어있어야 돼. 이건 까먹으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자꾸 봐야 자꾸 봐야지만 내 머릿속에 남을 것 같다 하시면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 알겠지? 다음에 나와 있는 어색 전용어구는 뭐야? 이거 외워. 암기야. 다음 시간에 암기. 알겠지? 암기하셔요. 암기 왔어요. 자, 쭉쭉쭉 보시고 별로 어려울 거 없으니까 여기는 뭐 왓츠모어 같은 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뭐였지? 와이스코드 나머지들 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컴마 나와 있는 거 계속적 문법 이야기 했었지. 그래서 앞에서 부탁드리고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넣어야 되는 점 기억도 잘 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아 이거 얘기를 했었지. 미치에션에서는 뭐래? 명사 말고도 전체를 소명사로 받는 경우도 있다 이야기했었어. 미치의 특성 그지? 문장 쭉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생략이 나와있구나.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여기서지. 첫 번째 목적격 관계대명사 지호자 생략할 수 있었지.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한꺼번에 있을 때 생략이었어. 그래서 목관자 혼자 생략 혹은 목관자랑 비동사 한꺼번에 생략이냐 구조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아, 이거 산행사 생략이야. 아까 했었고요. 단계 부사 다시 한번 설명해줘야 할 필요 있어 없어? 괜찮지? 아까 설명 다 끝났었지? 아, 다시 그런 거 없을 것 같고요. 아, 이거는 한번 체크해줘야지.
모의고사 이제 잘 나왔나? 실질적인 뭐 건물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헬스장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공터라든지 이런 진짜 장소 말고 어떠한 추상적인 어떤 개념 따위랑도 외열이 붙어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생각도 필요 없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는 게 당연히 시작할 거고요. 박지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시작했던 분사 박지 드릴게요. 분사 쉽지 않았지? 분사 질문하시면서 하시고요. 질문하시고 있는 사람들 운영사 자체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 가야죠. 아 갈게 잠깐만 나 이거 출력하는 거 돌아놓고 갈게. 14가지 아 동명사였지? 동명사 답지 지금. 아까 보강 영상 들을 때 시간 안 하네 한 시간만 꽉 채운 거 아니라고 또 남을 거거든? 그럼 했을 때 그거 끝까지 다 채워서 덕지로 이거 채점하실 건데 이건 AT쌤 일단은 드릴 거야. 아니면 아니야 일단 선생님 저를 봐야 돼.
다시 이거 올바른 거 밑줄 물어봐. 너 지금 멤버 와서 올바른 거 밑줄 물어봐. 그러니까 뭘 골라야 돼? 너 지금 틀린 거 고른 거 아니야? 그게 문제는 뭐야? 아니야. 뭘 물어봤어? 다시. 이거 선택지 이게 설명이 좀 잘못 나왔을 수는 있어요. 와, 꽤 있네. 그렇지? 너 그거 근데 고등학교 지 악담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습관 내면 고등학교 가서 똑같은 일이라는 거야, 이성아. 근데 그거 선생님들이 수습해줄 수 있는 영역 아닌 거 알지, 이성?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지, 이성아? 문제 똑바로 체크하는 습관이야. 그래도 너 이거 올바른 거 나왔으면 동그라미에서 항상 이거에 따라 이 체크하는 내용을 바꾸지 말고요. 여기가 동그라미 올바른 거 보라고 하면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 보라고 하면 위에다 X쳐. 그래서 여기 보기에 OX를 체크를 해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니를 다시 한번 봐서 그걸로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너 진짜 습관 내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채연이 질문 없어? 하고 있어? 일단 지성이 꺼 파일을 보고